11월 13일 에너지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서울에 모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에너지 정책을 모색합니다. 에너지 효율 분야의 선각자 에머리 로빈스, 런던과 시드니 에너지 정책 총괄 앨런 존스를 비롯해 국내외 에너지 전문가 14명이 참여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도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모색하고 도시가 에너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 책임과 역할을 재조명할 것입니다.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해 원전 하나 줄이기의 새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